안녕하세요. 3D 프린터로 사업은 참 거의 불가하다. 3D 프린터의 사업성은 제로다라고 여러 번 올렸는데요. 근본적으로는 3D 프린터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이 한두 개 출력하면 신기하다. 이 정도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3D 프린터가 뭐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 아니면 뭐 국가에서 뭐 수십 수백억짜리를 운영한다면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엔더3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히 개인이 구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 3D 프린터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로 뭐 개인이 이렇게 저도 필요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 쓰는데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3D 프린터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3D 프린터를 여러 대를 구입을 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 테스트 출력만 하고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요 필라멘트 1kg짜리 뭐 100개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50개 이상 들어갔어요. 1kg짜리가. 테스트 출력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 판매를 할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뭐를 하나 만든다. 그럼 100만 원을 들여서 만 원짜리를 만들면 돼요. 이게 이거 한 개를 출력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듬어서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0만 원이 들어가요. 전 부대 비용, 뭐 인건비 이런 거 합쳐가지고. 글쎄요.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과장되다고 하겠지만 저는 조금도 과장되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상품 가치가 있게 멋지게 만들려면은 100만 원을 들이면 돼요. 만 원짜리를 만드는데 100만 원을 들이면 되지만 그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업성이 제로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는 3D 프린터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 필라멘트 문제예요. 이게 1.743mm PLA. ABS는 뭐 무조건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ABS를 안 써보신 분들은 절대로 ABS 쓰지 마시고요. ABS는 무조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니까 쓰지 마시고요. 이건 ABS라는 거는 아크릴, 그러니까 합성수지, 석유화학물, 보통 간판집에 쓰는 아크릴이 그 ABS예요. 그 태워보세요.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재질 자체가 인체에 해로워서 안 되는 게 아니고 3D 프린터로는 건안 돼요. 그건 인쇄 자체도 안 되고 저는 연구를 해가지고 인쇄를 제대로 했지만 제대로 해도 안 됩니다. 부러져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ABS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 ABS 필라멘트를 왜 판매를 하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거를. 요거는 PLA입니다. 옥수수하고 사탕수수 같은 식물성 원료를, 원료로 식물성 그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 국가적으로 뭐 수십, 수백, 수천억짜리 기계로 만든다면 잘 만들겠죠. 그러나 일반 시중에서 이거 1.1kg짜리, 1.75, 73mm, 1.75mm, 이거 흔히 구할 수 있는 필라멘트. 제가 필라멘트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수많은 뭐 중국산도 있을 테고 국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오래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여기에 일종의 그 습기 제거제 같은 게꼭 포장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래되면 이게 경화돼 딱딱해져서 부러지는데 오래되지 않더라도 부러지는 게 나와요. 10개 중에서 한 9개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1kg 안에 그 부러지는 구간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지금 필라멘트가 이게 엔더3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탁 꺾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뭐 여지없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딱 과자같이 부서지는 그 필라멘트는 아예 못 쓰지만 요 1kg 중에 중간중간에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요거 출력 한번 하는데 한 3일씩 걸리는데 3일 동안 출력하다 한 번만 나오면 이거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댄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꺾어져 가지고 부드럽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일단 요
필라멘트가 1kg 안에 약간씩 부서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는 이제 불량 없이 다 들어가. 일단 그 녹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녹아서 여기에 이 적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들어갈 때 문제라니까요. 이게 부러지는 부분에서 딱 끊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필라멘트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품질은. 그래서 이번에 또 엊그제 어제 또 5개를 또 구입을 했어요. 오늘 택배로 올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필라멘트 자체는 좋은데 요 콘에 감긴 게 이게 불량이에요. 이거 참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무역 명실공히 12국까지만 이게 문제라고요. 중국에 뒤지는 이유가 중국은 과거에는 지금도 물론 우리보다는 뒤져요. 이런 산업용품은. 그러나 중국은 뭐든지 만들어내고 기속적으로 만듭니다. 계속 만들기 때문에 계속 기술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계속 안 만듭니다. 첨단 제품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중견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전부 중국으로 OEM 생산한다고요. 그러니까 국산이라고 이래 때로 붙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품들도 99%는 다 중국산. 중국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기업이 중국에 가서 만드니까 국산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중국산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요게 지금 단단하게 이렇게 감겨져야 되는데 부실하게 감겨 가지고 요렇게 된 데다가 나중에 감긴 요 필라멘트가 속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니까 부러진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자고 났더니 밤새 인쇄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화가 납니다. 이게 3일 동안 이게 인쇄를 했는데 필라멘트가 똑 부러져도 이건 프린터는 계속 움직인다고요. 허공에서 계속 뜨는 거죠. 필라멘트 공급이 안 되니까. 이만큼 인쇄했는데 불량이에요. 이거 값만 해도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3일 손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뭐 원래 바꿔달라고 교환을 해서 교환을 해줘야 돼, 이런 거는. 뭐 내가 교환 요청까지는 안 했는데요. 이거 참 화가 납니다. 3일 동안 출력을 했는데 밤새 출력해서 자고 나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게 또 이상하네? 필라멘트도 있는데. 필라멘트가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 출력이 안될 용량이 있을 때 출력을 하면 그게 이렇게 돼요. 딱 완전히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도 요거 하나뿐이 안 된다 싶으면은 주간이라면은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봤다가 요게 이제 조금 남았을 때 아예 그냥 교체를 하는 거야, 미리. 이게 조금 남. 지금은 요게 요 정도 많이 남았으니까 밤에 이제 내가 인쇄를 시켜놓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이제 프린터 쪽에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좀잘안 나오더라고. 처음에도 손으로 잡아당겼다 놨다 해서 내가 좀 불안했는데, 1kg나 되는 걸 내가 손으로 다시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하게 감아져가지고, 나중에 감긴 콘이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감겨가지고, 엉킨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니까 탁 끊어지면서, 짱! 땡겨지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필라멘트를 만드는 기계가 이게 사람이 만들잖아. 어쨌든 기계가 만들더라도 사람이 뭐 이거 단도리로 해가지고 뭐 콘에 감아서 돌리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이 정말 양심불량에다가 이거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저같이 소비자들이 이거 쓰다가 이게 불량 나오면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이거 교환 요청하면 반품 신청하면 이거 바꿔줘야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은 안다고요 이걸. 야 이게 부실하고 불량하다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필라멘트 제조업체에서는 이거 녹여가지고 다시 할 수가 있다고 이거. 이거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소비자들이야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버려야지만 이걸 왜 이걸 상품으로 판매를 하냐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쓰면서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요 가늘어서 과자같이 부서져서 못 쓰는 거. 이거는 필라멘트 품질은 참 좋아요. 내가 써본 것 중에 지금까지 아주 고르고 기가 막히게 좋은데 왜 이런 걸 판매를 하냐고요. 옥스다. 이거는 기술의 문제, 현재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양심의 문제다. 이거 만든 사람은 안다고요, 이걸. 이건 폐기를 하고 그 즉시 녹여버리고 다시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제로다. 이거 만든 사람은 그냥 조용히 지구를 떠나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